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단입니다. Hey guys, Degan here. Welcome back to the show. 반갑습니다. How was your weekend, everyone? 주말 잘들 보내셨습니까? Something's different, right? 뭔가 좀 바뀌었죠? Yes, I got a new haircut. 머리 잘랐습니다. 머리 잘랐고, and then I also got my hair straightened. 머리도 폈습니다. 제가 원래는 굉장히 그 곱슬입니다. Basically, my natural hair is really curly. So I have to get my hair straightened, you know, once in a while. 가끔 이렇게 한 뭐,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는 머리를 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이마 시작이 여기서 됩니다. 이마가 더럽게 넓기 때문에, 네, 남자는 머리빨입니다.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머리 하고 왔고요. 아직 자리를 안 잡았고 약간 어색한데, 뭐, 좀 자리를 잡을 겁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바빴습니다. I had a busy weekend. 그리고 우리 하면서 진행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제가 하는 거 이제 영어로 제가 애드립 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좀 굵직한 거는 여기다 자막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제가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거는 그 유튜브로 영상 보시는 분들 밑에 보면 그 디스크립션 박스라고 있죠? 뭐 제가 막 설명 같은 거 쓰는데 거기다 굵직한 건 제가 몇개 여러분들 아셨으면 하는 거는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잘 참고해 주세요. Anyways. 하여튼 뭐 주말 바쁘게 보냈습니다. 저는 미리 좀 이번 주에 성묘를 다녀왔고요. 가족들이랑 성묘를 다녀왔고, 네, 뭐 이래저래 볼일을 보고 오늘 아침에 일단 올라왔습니다. 운전해서 한 3시간 넘게 걸렸는데요. 날씨 되게 춥습니다, 여러분. 그죠? I mean, even though it's another great brand new Monday, it's freaking cold out there. That's the truth. 암만 이 오늘이 그 새로 시작하는 활기찬 월요일이라도 추운 건 추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는 길에 제가 이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다가 EBS 영어 이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형님, 제가 또 존경하는 형님, 선현우 형님께서 또 이렇게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이 한게 있어 또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 온도에 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날씨 희한하게. 그래서 처음 이제 그 배웠던 표현이 그 온도가 영하로 내려갔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거 우리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표현을 일단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The temperature fell below zero.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도가 있다는 게요. fell 했다고 합니다. fall 하게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drop down. 뭔가 좀 아우 숨차. 떨어지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fell이라는 거는 그 fall이라는 동사의 과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보시면은 말 그대로 또 temperature dropped, 떨어졌다라는 거죠. 온도가 떨어졌는데요. 어디까지 이누마가 떨어졌냐면은 below zero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elow something 하게 되면은 저지사입니다. 명사 아래로라는 느낌이 전달이 되거든요. 밑으로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zero 당연히 zero refers to zero degrees Celsius. 당연히 그 영도가 되겠죠. 영도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영도 아래로 떨어지면 영하가 되겠죠. 영상이 아니고. 고로마가 이제 우리말로 어떤 느낌이다? 오늘 기온 영하다라는 느낌이 되는 거죠. The temperature fell below zero. 첫 번째 표현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제가 먼저 뱉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바로 던지겠습니다. 아시겠죠? Listen carefully, everyone. 와, 나 오늘 왜 이렇게 추워? My hands are numb. 야, 손가락에 감각이 없다. 왜 그냐면은 되거나 오늘 이따가 그 기온이 내려갔어. The temperature fell 영하로 말이야. 영도 아래로 말이야. Below zero. 자연스럽게 합치면은요. 오늘 영하다. The temperature fell below zero. Once again, the temperature fell below zero. 이렇게 제가 먼저 첫 번째 표현 한번 챙겨봤습니다. 여러분부터는 바로 넘길 겁니다. 발음 팁좀 드릴 텐데요. The temperature도 굉장히 좋은 발음이지만 the temperature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 fell, fell이라고 발음하시기보다는 fell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Because of the F sound at the beginning. 그래서 fell, 토끼 이빨, 이게 아니고 이렇게 fell 해주시고 below도 좋은데 below로 오늘 우리 발음 연습합시다. below zero, 제로보다는 zero. 그래서 below zero 한 덩어리, the temperature fell 한 덩어리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You guys ready for this? 준비되셨죠? 바로 갑니다. 덩어리 잘라드릴게요. 왔다마 오늘 기온이 그만 내려가 보다잉. 자,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지구까지요? 아니죠? 영도 아래로. 자연스럽게 한번 내뱉어서 가볼까요? 오늘 기온 영하란다. 영어로 뱉어봅시다. 같이 시작. The temperature fell below zero. Let's try it once again.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오늘 기온 영하란다. 영어로요. 시작. The temperature fell below zero. Below zero. 그렇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 문장 한번 챙겨봤습니다. 날씨에 관련된 건 하니까는 뭐 이것만 배우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것만 배우고 넘어가기 좀 아쉬워서 제가 또 다양한 표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포맷을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래 그 전대건의 문장 고전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포맷은 영어 한 문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문장만 챙겨가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하신데 일단은 오늘은 좀더 여러 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Of course, all the other sentences that we're going to cover today are also related to the weather. 날씨랑 관련돼 있습니다. 자, let's move on to the second sentence, everyone. 자, 두 번째 문장 요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It's minus 7 degrees Celsius now. 이걸 제가 왜 준비를 했냐면요. 제 방이 실제로 춥습니다. 그, 뭐 이제, 우리 집이 이제 그 개별 난방입니다. 개별 난방은 중앙 난방입니다. 그 지역 난방이라서 일단은 뭐 하는데 하여튼, 전에 사시던 분이 그 세팅해 놓은 값이 좀 금액이, 이용 요금이 좀 적게 나오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뜨시지가 않아요. 또 오늘 또 춥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온도예요, 지금. 지금 온도예요. This is how exactly cold it is, where I am. 제가 있는데 이만큼 추운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저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폰으로 이제 그 날씨 어플 찾아봤죠. 그래서 이제 서울 이제 노원구 검색해 보니까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영하라고 할때 일단 날씨랑 관련된 거 표현할 때 it이라는 가짜죠. it 잘 어울리죠. 그래서 it's 몇 도냐면요. minus 7 degrees Celsius now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게 되면 뭐예요? 영하 7도라는 느낌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대거 그러면 그 Celsius는 왜 붙였노? For those of you who don't know what it is, Celsius basically is 섭씨 in Korean. 뭔가 좀 우리는 섭씨라는 그 컨셉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그 미국은 Fahrenheit이라는 컨셉을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Celsius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it's minus 7 degrees Celsius now, which means 지금 영하 7도다라는 느낌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두번 정도 뱉어볼게요. 와, 야, 내가 방금 그 날씨 어플리케이션 네, 확인해봤거든. 지금 영하 7도다. I just checked out the weather application on my phone, and then it says, It's minus 7 degrees Celsius now. 지금 영하 7도란다. It's minus 7 degrees Celsius now. 자, 여러분, 요거는 따라 하실 때 요거를 주의해보세요. 생긴 꼬라지는 minus 7 degrees Celsius now잖아요. 근데 연음하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은 minus 7 degrees Celsius, degrees Celsius. 이렇게 붙어봅니다, 그냥. degrees Celsius.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it's minus 7 degrees Celsius now. 아시겠죠? 요거는 뭐 잘라서 굳이 할거 없이 한덩어리로 한번 내뱉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얼마나 추운데? 라고 제가 처음에 퀘스처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대답하시는 거는 지금 영하 7도야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같이 따라 내뱉어 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 so, tell me, how cold is it there? 거기 지금 얼마나 추운데요? 자, 대답해 볼까요? 영하 7도다. 시작! It's minus 7 degrees Celsius now. 자, 한번더 repeat after me once again. 제가 하는 거 듣고 따라 내뱉어 보세요. 야, 지금 영하 7도다. 영어로 갑시다. 듣고요. 시작! It's minus 7 degrees Celsius now. It's minus 7 degrees Celsius now. 그렇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표현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에는 여러분 제가 설명만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요. Take a look at the third sentence for today, everyone. 자, 여러분, 그 최저기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최고기온이라는 게 있죠? 그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low라는 게그 낮은이라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노마의 최상급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면은 the lowest temperature 하게 되면은 가장 낮은 온도니까 우리말로 뭐다? 치읓치읓 기응이응. 우리말로 최저기온이 되겠죠? 그래서 the lowest temperature today, 오늘 최저기온은 will be minus 10 degrees Celsius라고 했습니다. 영하 10도가 will be 될 거다라는 느낌이죠. is라고 지금 하지 않고 will be를 했습니다. 오늘 최저기온 영하 10도일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is를 써도 무방은 하겠죠. 어차피 그 뭐야 weather forecast에서 weather forecast 다 이렇게 predict를 해주니까 그래서 the lowest temperature today will be minus 10 degrees Celsius. 이거는 뭐 제가 계속 흉내 내보세요. The lowest temperature today will be minus 10 degrees Celsius. The lowest temperature today, 오늘 최저기온은 will be minus 10 degrees Celsius. 이렇게 세 번째 것도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고요. 여러분 많이 내뱉어 보세요. 비디오 돌려가면서, 플레이백 하면서. You can play back this clip, okay? 돌려가면서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last but not least. 오늘 제가 좀 욕심부렸죠? It's a little bit too much, isn't it? I prepared four sentences for you all. 네 문장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This is going to be the last one. 마지막입니다.
The lowest temperature의 그 반대말은 the opposite. 반대는 the highest temperature가 되겠죠. 가장 높은 기온. 그래서 the highest temperature라는 단어 알아놓읍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부분 보시면은 the highest temperature in Seoul today. 오늘 서울 최고 기온은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꾸미고자 하는 그 명사 뒤에다가 이렇게 바로 전치사구 좀 어려운 말이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예요. 그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문법 규칙 중에 한 개예요. 우리는 문법 규칙 같은 거 어려우면 어휘하면 된다? 그대로 쓰면 된다. 아시겠죠? 아니까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서울에 있는 대거에 대건 in Seoul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영주에 있는 대거에 영어로 어떻게 하면 돼요? 대건 in 영주. 인영주 대거이가 아니고 대거이를 꾸며야 되니까 대건하고 뒤에 꾸며보는 거예요. 똑같죠? Same goes here. 그래서 the highest temperature 어디에? In Seoul today. 서울의 오늘 최고 기온은 will be minus 2 degrees Celsius.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영하더라고요. 최고 기온인데 영하 2도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장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Let me just read this sentence a couple of times for you guys. 이제 몇 번만 읽어볼게요. The highest temperature in Seoul today will be minus 2 degrees Celsius. Once again, the highest temperature in Seoul today will be minus 2 degrees Celsius. 이것도 뒤에 똑같죠? 아까 앞에 드린 팁이랑 degrees Celsius도 맞는데 여러분과 자연스럽게 빨리 발음이 돼 보면은 minus 2 degrees Celsius. S가 탈락이 된다는 거. 자, 한번 그렇게까지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자, 첫 번째 센텐스였습니다. 이거 한번 영어로 같이 내뱉어보, 영어로 제가 제시할 테니까 내뱉어봐요. 오늘 기온 영하야. 영하로 떨어졌어. 떨어졌어겠죠? 과거니까. 자, 입으로 뱉어보세요. 음흠. 그렇죠. 영어로 뭐였습니까? The temperature fell below zero. That was the first sentence. 자, 두 번째 뭐 있었습니까? 우리말로, 야, 지금, it is, 지금, 영하 7도다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Say it out loud. 크게 한번 내뱉어 보실까요? 갈까요? 으흠. 그렇죠. It's minus 7 degrees Celsius now. It's minus 7 degrees Celsius now. 아, 추워갖고 입이 지금 잘 안 움직여. 추워요. 내 방 추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he lowest temperature today. 오늘 최저 기온은 will be minus 10 degrees Celsius. 영하 10도가 될 거다.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이것도 퍼즈에서 여러분 이거를 퍼즈를 하세요. 퍼즈를 하고 그래, 아 있던 거를 해서 한번 뱉어보자. 오늘 최저 기온은 일 거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내뱉어보는 연습하고 확인하면 되잖아요. The lowest temperature today will be minus 10 degrees Celsius. 마지막으로 최고 기온 어디에? 서울에. The highest temperature in Seoul today will be minus 2 degrees Celsius. 이렇게까지 해서 총 네 가지를 한번 오늘 달아봤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한 개씩 이렇게 따달라도 되는데 오늘은 그냥 왠지 또 여기에 꽂혀가지고 네 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굵직굵직한 거 이제 제가 뭐 근데 애드립 쳤던 거는 뭐 거의 오늘은 크게 안 적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막은 안 적어드려도 될 것 같고 요 자막에 나왔던 네 문장 있죠? 그거 아무쪼록 알차게 잘 활용하셔서 연습해 주시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그 블로그로 보시는 분들 다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TV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댓글 어디서 보시건 간에 댓글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뻐해 주셔야 이 컨텐츠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야 저도 좀 먹고 살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 새 책 나왔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뻐해 주고 계신데요. 더 관심 가져주세요. 검색창에 영어회화 회화 순간 패턴 200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출판사는 동양북스고요. 저자는 저 전대건입니다. yes24.com에서 구매하시거나 뭐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시면은 곧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yways, 긴 영상 그리고 또 긴 팟캐스트 들으시느라 참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저는 또 다음 강의 및 팟캐스트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guys all in the next episode. Take care in the meantime. It's from Daegeon. 전대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